매주 수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실버 영화관은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그 실버들을 위해서 조용한 쉼터, 또 사교장, 또 노인분들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해서 즐기고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거의 70세 이상입니다. 노인네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그 많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싸고 분위기도 좋고 또 화면도 있고 뭐 수십 년 전 건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선 노인들이 만나기가 편리하고 또 좋은 영화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낙원상가에 위치한 이 실버들을 위한 영화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신데 근데 이 영화관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님께서 직접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로 3가에 있는 저희 실버 영화관은 2009년도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이곳은 365일 어르신들은 추억의 명화를 2,000원에 항상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그 영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옛날 추억이 있는 그런 영화와 여러 가지 기억들을 아주 옛날 시스템대로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어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사랑받는 사랑방 같은 곳이죠. 네. 영화 관객들이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젊은 분들도 주변에 가다 보면 뭐 곳곳에 C자로 시작하는 영화 체인, 뭐 M자로 시작하는 영화관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겠다. 예, 이 생겨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로에 와봤더니 보통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진짜 바삐 자기 시간들을 막 쪼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와 달리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시간을 좀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간이니까 어떻게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시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굳이 제가 이 종로에 와서까지 젊은 사람들이 위한 극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극장이 다 젊은 사람들 위한 극장인데 여기서 또 내가 그런 극장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봤고요. 네. 그렇다면 종로라는 곳이 어떤 장소적인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곳에서 한번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영화관을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한번 만들어봐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호기롭게 한번 시작을 해봤죠. 그렇군요. 종로 3가 또 탑골공원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쪽과 이제 종로 지역 또 이제 어르신들이 그 한참 젊었을 때는 종로 그쪽이 꽤 지금 강남보다 더 번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추억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종로 쪽에다가 그렇게 하신 거군요. 어르신도 찾기 좋게. 예, 그것도 네. 있지만 또 종로는 뭐 지금 뭐 한참 이슈죠. 뭐 정치 네. 1번지다. 또 그다음 그 전에는 뭐 영화 1번지였고요. 네. 종로는 이곳에서 뭐 3.2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 60년대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종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영화관을 가진다, 어르신들에 대한 극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뭐 C, 뭐 또 L 뭐 그런 극장들을 네. 찾는 것보다 저희 허리도 낙원상가에 있는 허리도 극장을 찾는 게 가장 쉬울 것이죠. 맞습니다. 종로 뭐 말로만 정치 선거 때만 정치 1번지라 그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지역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고민 좀 하라고. 예. 이제 어르신들의 1번지가 되지 않았나 그러게요. 싶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셨던 오래된 향수를 자극하는 흑백 영화들 네. 그 주로 그걸 상영하시는 거죠. 예, 흑백 네. 영화 또 컬러 이제 50년 후반부터는 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들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배너, 쉽게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좀 저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좀 관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저희가 모든 극장의 그 모든 영화의 자막을 모든 영화 일반 영화관보다 사이즈를 두 배로 키웠고요. 또 키가 크신 분들이 앞에 계시면 또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막도 위로 좀 올렸습니다. 게다가 좀 자막 색깔을 좀 달리하였고 그다음에 화질. 우리 어르신들 눈이 침침하시기 때문에 화질도 다시 다 HD 마스터링을 다 해서 다시 작업을 하셨구나. 네, 네. 요즘 영화들 영화관에 갔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크고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게끔 네. 마련하였죠. 그리고 또 할인 혜택도 있네요. 네. 예. 동반자가 오시면. 예, 저희는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와라라는 취지에서 어르신들은 당연히 2,000원이지만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신 뭐 손자든 아니면 딸이든 뭐 자녀든 55세가 안 되신 분들도 똑같이 네. 동반하시면 같이 2,000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가 2,000원인 거예요. 네. 네. 지금 한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물론 뭐 이것저것 할인 받으셔도 한 7, 8천 원 정도는 내야지 일반 영화를 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2천 원씩 예, 어르신들의 추억의 영화를 팔고 추억을 파시는데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긴 합니다만 운영도 하셔야 되는데 운영은 되시나요? 네. 너무 초기에 너무 많은 숙제들을 풀어나가서 그런지 지금은 처음에야 뭐 하루에 한 100에서 200명 왔었을 때도 운영을 네.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오시니까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 때문에 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부족함 때문에 저희가 더 어르신들에게 집중하고 어르신들이 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뭐 서울시나 기업에서도 좀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나요? 예, 네. 서울시에서 하고 또 SK케미칼에서 매 년마다 1억 2천만 원씩 저희가 예. 후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필름 수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아까 같이 자막 작업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일에선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기업들은 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쭤본 거고. 또뭐 음식 같은 거 잘못 팔아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그렇게 기업들이 도와주시는군요. 어르신들을 반응은 어떠세요? 찾아서요. 보시는 일단은 뭐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분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영화들을 이런 극장에서 볼수 있을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없었다. 뭐 네. 사운드 뮤직을 내가 내 와이프랑 다시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요즘 극장들 보면 좀 극장이 좀 작잖아요. 근데 저희 극장은 그저 옛날 그대로 300석 큰 극장이기 예. 때문에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곳에서 영화를 볼 맛, 그러니까 옛날 같이 영화 보는 맛이 있다라는 네.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하루에 몇분 정도 오신다고요? 하루에 저희가 적을 땐 800, 많을 땐 1000에서 1300명까지 오십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뭐 예전에 열심히 살때뭐 영화도 올케 시간 내서 여유 있게 보실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네. 주로 이제 TV에 영화극장을 많이 보셨는데 TV 영화극장도 요즘 잘안 하는 것 네, 같거든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그죠?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 오셔서 옛 추억을 기억하시며 또 필름 뭐이 화질도 굉장히 좋게 작업을 하셔서 예.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과의 김 대표님하고의 특별한 관계, 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꽤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서는 보통 관객이 자기가 돈을 내고 영화를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코스일 텐데 저희 극장은 그렇죠. 항상 저를 보게 되면 꼭 인사를 하시고요. 감사하다는 네. 표현을 하시고 어떻게 좀 후원이라도 좀 받아라.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편지를 써서 제가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서울시라든가 청와대에다가 직접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돈이 정말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너무 힘들었을 때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거의 뭐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관객이 3천만 원도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쉽게 빌려주셔서 저희가 한 3개월 쓰고 돌려드린 적도 있고요. 예. 뭐 땅문서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안 받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뭐냐면 이 극장이 너무 좋고 또 네.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꺼이 내가 있는 거좀 주고 싶다라고 어떤 좀 마음이 통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구나.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네. 됩니다. 땅문서를 주시면 받으세요. 주주로 모시면 되잖아요. 심한 평당이었기 때문에 파주에 여담입니다. 그만큼 이제 극장을 사랑하는 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고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사업 말고도 또 어르신들의 추억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이곳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제안을 합니다. 여기 와서 하루에 뭐 거의 한 달에 뭐 거의 열흘 정도를 와서 영화를 보시는데 네. 영화를 2,000원에 보는데 주변에 가서 깨끗한 데서 식사를 하시려면 10,000원 좀 싸게 먹으려고 하면 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식당을 소개해달라 혹은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한 계속 2년 정도 꾸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다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어르신들 위한 식당을 만들어드리자 해서 추억의 도시락을 3,000원에 또 추억의 잔치국수를 3,000원에 1,000원만 내시면 커피는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억 더하기라는 어르신들 카페를 만들었고요. 예. 그곳에선 또 DJ가 있어요. 그래서 LP판으로 음악을 또 틀어드리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이 코스별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종로는 이렇게 5,000원이면 하루를 아주 즐겁고 넉넉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용실도 있어요? 최근에 여자분들이 예. 야 우리는 좀 남자분들이랑 같이 담배 피는 공간이 있고 싶지 않다. 네.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하시는 공간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라는 네. 얘기를 하셔서 어르신들 위한 이제 여자분들 위한 카페를 만들었고 그곳에서는 저희가 화장품을 무료로 바를 수 있게 한 칸에다가 화장품 또 머리 헤어 드라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네. 또 3,000원만 내면 전문가가 직접 화장과 드라이도 해드리는 그래서 하루의 멋진 외출을 우리 할머니들은 한 번도 남의 손에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네. 토탈 실버 사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벌써 영화뿐만 아니라 이후에 식사도 하시고 또 미용실 가실 분들이 여기서 대신 들으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선 영화관 말고 이런 뭐 카페나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은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또 좋겠어요? 지금 만든 뷰티 사롱이라든가 추억 더하기는 100% 우리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이 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극장도. 극장도 당연히 네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극장 그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생태계가 조성이 됐는데 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60명 정도가 되시고요. 네. 그분들 평균 연령이 70대. 그러니까 저희는 50대, 60대들은 다른 데서 아직도 쓰임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네. 우리는 70대를 뽑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70대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화관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어르신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추억을 파는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시는지 또 그런 분들 교육도 같이 하시나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 비슷한 제도인데 경력 있으신 분들이 기업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신데 그 동안에 그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고요. 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을 같이 일을 해본 다음에 저희 회사에 맞나 안 맞나를 좀 한 3개월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 괜찮으시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회를 밟고 있죠. 네. 그 어르신들이 일단 많이 이 추억을 다시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시간이고 젊은이들도 어떤 형태로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젊음을 기부하든 네, 함께 좀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생각을 하시면 네. 젊은 친구들도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그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극장 안에서 자리안내를 네. 한다거나 하긴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젊은 친구들이 토요일날 한 3명에서 4명 정도 와서 항상 네. 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도 옛날 영화도 좀 보고 말이죠. 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추억을 파는 극장 정말 어르신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극장 이용 방법하고요. 또 앞으로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극장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옛날식.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그날의 표를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극장은 거의 좀 입소문으로 많이 이루어진 극장인데 극장에 오시면 3주치에 영화 프로그램 전단으로 그 시간표와 또 줄거리 이런 것들을 옛날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극장에 오시면 또 어르신들 세대들이 같이 어깨띠를 뚫으시고 계신 분들 찾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극장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많은 분들이 일반 요즘에 유행하는 멀티플렉스 가본 다음에 너무 거기서 좀 복잡하고 힘든 네.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극장을 거의 끊으셨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시 용기 내셔서 허리 극장에 오시면 옛날식으로 그냥 오시면 편안하게
반드시 영화를 그날 보시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종로 3가 낙원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허리드 극장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사회적 기업을 만나봤죠.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